알겠지? 이런 거는 문법적으로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물어보면 지금 미친놈이에요. 알겠지? 이거 맞냐 틀리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 묶음으로 외우세요. Eat healthy. 건강하게 먹다.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즈 동그라미. 거기 왜 단수 취급했니? 동명사 취급. 그치. eating 거기서 동명사잖아. 그래서 ing 주어는 무슨 취급? 단수. 단수 취급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형식을 한번 보고 spend 동그라미. 그 다음 뒤에 on books에서 on 있죠, on. 거기 동그라미. spend 돈이나 시간. 너네 이거 옛날에 많이 배우지 않았어? spend 돈이나 시간, ing 많이 배웠죠. 근데 거기다가 왜, 이거 쓰지 마라. 여기다가 왜 ing를 썼겠니? 돈이나 시간은 ing에 쓰다였잖아. 이거 배웠지? 네. 왜 ing를 썼겠어? 쓰고 있어. 여기 on이 생략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그래서 on이에요. on, a라고 쓸게 대표해서. 이게 a의 돈이나 시간을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치다 뭐 쓴다고 여기? 온 쓴다고요. 알겠지? 왜 ing 썼었는지 알겠지 이제? 네. 자, 그다음 원조 갑시다. 리슨 스픽. G1을 현우, G2를 선우. 해서 합시다. 나의 머리카락이 너무 둘 거의 넘어서 나는 나의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싶고 부분을 계속 추천해줄 수 있는지 물론이지. 난 두 장소를 알아. 스타일 스튜디오와 헤어캐슬을. 다른 차이가 있니? 그 뒤에서? 글쎄, 스타일 스튜디오는 무료 트리트먼트를 제공해. 너의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만들게 하는. 정말 좋아. 헤어캐슬은 어때? 헤어캐슬은 트리트먼트를 제공하지 않지만, 아니, 무료를 제공하지 않지만 그들은 학생 할인을 제공해. 그럼 너는 무엇을 더 선호하니? 나는 스타일 스튜디오를 선호해. 난 스타일 스튜디오를 헤어캐슬보다 선호해. 그것은 주요의 내게 헤어 트리트먼트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오케이. 이거 아까 여러분 문제 풀 때 봤던 거죠?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나온 것 중에 두 번째 줄에 목이 아 목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누가 끌고 들어왔어? 어디? 나 몸 또 잡아. 두 번째 줄에 그 straight라는 단어 잘 알아두세요. straight에다가 en 붙인 동사형입니다. 쭉 펴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시면 is there any difference 있죠? is there any difference? 거기 is 동그라미. 다 녹화 잘 되고 있지? 네. 자, 문장에 대열가 나오면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저 동사부터 나오고 주어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의문문이라서 얘랑 얘랑 위치만 바뀔 뿐이에요? 네. 그럼 이 동사의 수는 여전히 누가 결정한다? 이 뒤에 있는 주어가
없을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 주어가 누군 거야? difference인 거죠. difference 할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단수 동사 is 쓴 건 오케이? 네. 그다음에 그 야, 여자애들 좀 알려줘라. 남자애들 트리트먼트가 뭔지 모르니까. 머릿결 좋아지게 하는 거. 비웃잖아. 맞지 않아요? 자, 알려줘. 트리트먼트. 맞지 않나? 닐스 아니에요? 트리트먼트가 야, 씨, 나보다 모르는 거 아니야? 트리트먼트. 뭔데요? 야, 너네 린스랑 트리트먼트의 차이가 뭔지 알아? 아, 맞아. 봤는데 안 봤는데. 차이 아는 사람? 김다, 넌 이거 린스랑 모르고 어떡해. 차이가 뭐냐면은 린스는 정전기 방지용이야.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하지 않게 정전기 방지.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가 정전기 방지 플러스 이게 이제 머리에 머리나 두피에 영양을 제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이거 사지 말고 이거 사야 돼. 트리트먼트. 사야 돼. 그 보통 미용실 갔을 때 트리트먼트 한번 해주면 한 3만원씩 받아요. 뭐 헤어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번 발라주고 물로 씻어주는데 3만원인가 봐. 그게 양아치들이지. 그래서 나중에 너네 대학생 이렇게 되면 어? 클리닉 하시겠어요? 물어봐. 뭐 클리닉 하면 뭐가 좋아 보이잖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화마하고 나서 한 5만원 정도 나왔을 거 생각하는데 얼마예요? 10만원이에요. 왜요? 클리닉이 3만원이에요. 받지마. 쌤 있네. 파마 하셨어요? 파마 했지. 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 머리야. 왜? 안 한 거 같아? 아니 뭔가 지금 아니 지금 하셨어요? 지금 안 했어. 지금 풀렸지. 아니요. 하고 가요. 자, anyway. 자, 그 다음에 거기 treatment 다음에 여기다 to keep 있죠? 네. 그럼 to keep이 앞에 있는 treatment 꾸미는 거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니? 유지하는 트리트먼트죠. 그럼 투부 형사는 무슨 용법? 형용사. 일단 형용사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거는. 다음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keep your hair healthy. 엉덩이 그려봐. keep your hair healthy. 엉덩이. 매정식. 엉덩이니까 매정식. 오형식.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써서 요렇게 만든 거라고. 그치? 근데 목적격 보호는 품사 뭐 나와야 된다? 보호는 무조건 형용사야 얘들아. 알겠지? 부사는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알겠지? healthily가 아니고 healthy가 나와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밑에 for free. For free. 그러면 공짜로고요. 또 뭐 있죠, 얘들아? 공짜로. 돈 안 내고. For free 말고. 뭐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Free of charge. 이런 단어로도 바꿀 수 있어요. Free of charge. Charge가 요금이란 뜻이니까. 다음 밑에 세 번째 줄 It's important for me to get 그거 뭐야? 많이 했잖아 이건 It 다 주어 For 의미상의 주어 To 진주어죠 To get에다 적어놔 It For To 다 주어 진주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용기 쌤한테 지금 해달라고 할 테니까 네. 듣기 포인트 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우야, 친구 모기가 여기 있어.